앞서 보신 것처럼 나흘이긴 하지만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하며 방역수칙도 강화됐습니다.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짧게 설정했다곤 하지만 반복되는 영업 제한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.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. 넓은 PC방 한 켠이 텅 비어 있습니다. 마스크를 쓰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은 음식 대신 간단한 음료만 주문합니다. 뭐 일이 있다고 하면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. 그러면 뭐 노가대도 뛰고 대리운전도 뛰고 저 뭐 여러 가지 알바들도 많이 뛰고 그런 번돈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실적이에요. 확진자가 늘 때마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 조치에 간간이 찾아오는 손님마저 끊길까 업주들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.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2단계가 올라가서 또 어떤 제재가 당하거나 뭐 영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뭐 더 힘들어질 거는 뭐 누구든지 이제 뻔히. 볼링장과 당구장, PC방 등의 음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자도 오르내리는 거리두기가 원망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 많죠.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전화번호하고 뭐 거기 매장에 따라서 공시손달 재판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. 지금 거주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. 날씨가 추워지며 대목을 맞은 목욕시설.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출을 생각하면 한숨뿐입니다. 다시 그 뭐랄까 경비, 이제 전기세, 수도세, 우리 이제 일반 내 봉급은 없고 그 정도예요.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노래방에서는 나흘 동안 아예 문을 열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왜냐하면 저희 노래 연습장은 주로 오후 6시, 7시에 문을 열어요. 그럼 2시간 열자고 오픈 하겠습니까? 할 수가 없습니다.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. 자영업자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